말하기입니다. 저는 당신이 가구의 먼지를 닦으면 좋겠어요. 가구, 영어로 뭐라 그러죠? furniture, 먼지를 닦다 dust, 저는 당신이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은 I'd like you to. 그다음에 동사원형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I'd like you to dust the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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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게입니다. 가구 광택제는 어디에 있죠? 가구 광택제. 가구는 그렇죠. furniture. 광택제는 polish. polish 동사로는 무엇을 깨끗하게 아주 반짝반짝거리게 닦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Where is the furniture 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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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욕실을 청소할게요. 욕실 영어로는 bathroom. 청소하다 즉 깨끗이 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clean.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m going to clean th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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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clean the bathroom, I'm going to clean the bathroom. 말하기입니다.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신이 직장을 갖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직장을 구하다. 즉, 직장을 갔다. Get a job. 혹은 have a job.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저는 뭔뭐 말하고 들었어요. 이때 쓰는 표현은 I hear 혹은 I've heard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hear you got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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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저는 중동으로 보내질 겁니다. 중동, 영어로는. The Middle East. 어디 어디로 보내지다.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은 send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수동태로 쓰면 됩니다. be sent to.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I'm being sent to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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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미래 시제로 써줘야 되겠죠. What will be doing?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Do you know?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Do you know what you'll b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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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what you'll be doing?